나쁜 관계. 희석된 술은 안 좋아하나 봐. 또 못 보네. 수고했으니 나가보세요. 네. 문이 닫힐 때까지 뒤에 꽂힌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것 같은. 의미가 좋거든요. 음흉하고 어두운 속마음. 알고 만들었어요? 아니면 만들기 쉬워서 골랐어요?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거미 기질을 가진 놈을 만나면 바로 할 거야. 온몸이 오싹할 거니까. 그놈이 널 아주 꼼짝 못하게 묶어줄 자인 걸 알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들 거라고. 손가락도 기네요. 저 눈빛 꼭 잡아먹히는 기분이야. 도망치고 싶어. 다시 만들어드리게. 죄송합니다. 닦아드리겠습니다. 너 나한테 관심 있지? 거미도, 아니 그 사람도 저를 만나면 똑같이 느끼나요? 당연하지. 잡아먹고 싶어. 안달이 날 게야.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새파래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아, 룸에 들어갔다 와서 그런가? 무게감 장난 아니죠? 아, 조금요. 그럼 오진원 씨 봤어요? 지오그룹 상무님이잖아요. 우리 가게 단골인데 매번 룸에만 들어가셔서 지혜 씨는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겠다. 아, 지오그룹. 수려한 외모와 재력을 겸비해 유명하다는 그 지오그룹의 최연소 상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기자들이 물고 늘어지는 탓에 쏟아지는 기사가 하루에만 수십 개다. 아예 전단 파파라치까지 붙어있다는데 인기가 연예인 수준이다. 갑자기 왜 무당이 했던 말이 생각난 걸까? 지혜씨, 12번 바 손님이 지혜씨 찾던데. 네, 가볼게요. 괜찮으십니까? 저희 직원이 실수한 모양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보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옷이 많이 젖으셨습니다. 부위가 애매하긴 하네요. 보상이 괜찮으시다면 불편하실 테니 바로 앞 펠리스 호텔 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은 저희에게 맡겨주시죠.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죽은 분이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별일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요. 네. 모습이 이러니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가야겠네요. 꼬냑 괜찮으십니까? 안 그립니다. 아니, 오늘은 위스키가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싱글 몰트로요.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 오지에는 조금씩 뒷걸음질 치더니 문과 더 가까워졌다. 점점 멀어질수록 관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도 모르고. 구두를 신었어? 발목 안 좋다며. 여기 직원들은 높은 구두 신어요? 6cm는 높은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오래 신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일이 많을 텐데. 효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겉으로 보기에 손님께 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격식 갖추는 거 좋죠.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피곤해지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바지가 더 편할 텐데. 여자라서 치마 입히는 것도 그렇고. 일은 사람이 하는데 아침마다 넥타이에 정장에 여자는 꼭 3cm 이상의 구두를 신더라고요. 불편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서 구겨진 주름 걱정하고.
편한 차림으로 앉아있다가 나태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옷 입는 거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면 책상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네, 고맙습니다. 이러시자이마시에 이런 느낌으로 잘하네. 들어왔습니다. 저 꼰대, 내가 아직도 술도 못 마시는 줄 안다? 집에 가라는 거 겨우 앉았어? 가게로 올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네가 전화했는데 어떻게 안 와? 왜? 무슨 일이야? 뭐 마실래? 내가 살게. 됐어. 나보고 무알콜 칵테일 마시란다. 메뉴도 자기가 정해놨다니까. 너 걱정해서 그러시나 봐. 웃기고 있어. 내가 결혼 못하는 게 당연하다니까. 우리 가족들이 저 모양인데, 어? 내가 데려온 남자친구가 마음에나 들어? 아, 저 선미야, 어? 나 오래 얘기 못해. 왜? 평일이라 손님도 별로 없잖아. 부탁할 게 있어. 잠깐이면 돼. 응. 뭘? 나 오늘 자면 이틀 동안 못 일어나거든. 아, 딱 봐도 알겠다. 눈이 퀭한 게 엄청 피곤해 보이네. 아, 나 잠든 동안 내 핸드폰으로 연락 좀 해줄 수 있어? 부모님한테 연락 올 일이 있어? 너 전화 안 받으면 원래 나한테 것이잖아. 다른 사람이야. 너 일자리 또 알아봤어? 그럴 거면 내 걸로 하지. 이 사람한테 하면 돼. 응? 어.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남자로 안 보는 것 같은데요. 남자로 안 봐? 예. 아니, 어떤 여자가 관심 있는 남자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합니까? 항문외과 추천해달라는 게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숨기고 싶은 부위 아닙니까? 통계를 보면 항문외과를 찾는 사람 비율이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더 적고요. 알면서도 부끄러워서 못 가는데 그걸 남자에게 말했다는 건 몹시 편하게 생각하는 상대라는 거겠죠. 아마 동성 친구에게도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 있는 여자가 내게 긴장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다는 건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선생님, 애인 있어요? 없어. 왜 안 사귀시는데요? 네가 말한 것처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숫자는 0과 1이라서? 네? 공부랑 취업 말고는 관심 없거든. 아, 시시해. 수고했다. 네가 제일 고생 많았어. 아, 뭘요. 선생님 덕분에 모의고사 때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기특해. 왜? 아니, 제 머리 쓰다듬은 거 처음이라서요. 다른 애들한테도 안 했던 거야.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데려다주는 거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외국으로 가자고 나한테 말했으면 내 인생도 달라졌을 거야. 네가 모두 다 빼앗아갔어. 야, 그만해. 너 때문에 선생님이 한국을 미련 없이 떠난 거라고. 너 때문에. 유영선, 말은 바로 하자. 빼앗은 게 아니라 애초에 너한테 기회가 없던 거지. 야, 그때 너만 아니었더라도 선생님은 나랑 사귀었을 거야. 있는 나를 왜 빼? 그렇게 빼고 싶으면 두 번 다시 보지 말든가.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야, 그만해. 야, 너만 억울하고 피해자 같지? 그렇게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 지금이라도 오빠 찾아가서 만나. 그 사람한테 난 지난 여자야. 제발 부탁이니까 다 지난 일로 내 탓 좀 그만해. 지혜야, 화장실로 가자. 어? 여보세요? 실례지만 오지혜 씨 번호 아닙니까? 맞는데 잠시 자리를 비워서요. 10분 뒤에 다시 오시면 받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쪽은 누구신데 지혜 대신 전화를 받습니까? 글쎄, 내가 누굴까?
문자를 주고받은 지 꽤 지났는데 문자를 주고받은 지 꽤 지났는데 늦네. 생일에 내 손으로 직접 사는 건 낯간지럽긴 하지만 지혜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샴페인을 준비했다. 그리고 어제 집으로 지혜가 직접 산 음식 재료가 도착했다. 나한테 뭘 만들어줄까 기대되는데. 여보세요? 아들, 너 오늘 엄마가 말한 모임에 안 갔니? 오늘 약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잠깐 들러서 얼굴만 비치라고 말했잖니. 오늘이 보통 날이니? 네 생일이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는데. 엄마가 명단까지 만들어서 고르고 골라 마련한 자리를 주인공이 빠지면 되겠어? 매년 그렇게 자리 채워드렸잖아요. 이번엔 싫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얼굴만 비치는 것도 힘들어? 대체 누구랑 한 약속인데 그러니? 비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방송국이 성우 장소아입니다. 아, 나쁜 관계라는 작품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 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배역이 여기 보면은 자, 진원부. 여기 이제 우진원이라는 캐릭터 저희 권도일 선배님께서 맡아서 연기하신 주인공의 아빠 역할이고요. 그리고 전 팀장과 진원 친구 4가 있는데 진원 친구 4가 굉장히 이제 이름으로 친구 4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작품 안에서 악역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진원과 지혜의 뭔가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열하게 아주 나쁘게 연기를 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성우 성우가 맡아서 연기한 심재민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심재민이라는 이름과 굉장히 안 좋은 좀 인연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의 아픈 과거와 이렇게 연관이 있는 이름이어서 이 작품에서 심재민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성우 성우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심재민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작품 안에서도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 심재민!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께 많이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조금씩 더 생길수록 더 열심히 더 이렇게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나쁜 관계로 돌아온 성우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과 정말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제작진 분들과 그리고 많은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짝 이렇게 접신을 조금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가 좀 끝나고 나니까 아직까지 조금 어안이 벙벙하고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그런 감정으로 인터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한 이자영 성우님의 그 이렇게 서빙을 도와주시는 매니저 역할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오늘 정말 서빙을 많이 하셨어요. 3번 테이블, 10번 테이블 등등등 이렇게 기초 시급은 잘 받고 계신지 네 어쨌든 알바비 두둑하게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요즘에는 뭐 항상 이제 건강하시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뭐 그래도 예쁜 꽃도 보시면서 네. 마스크 잘 쓰고 돌아다니시면 또 괜찮다고 하니까 예쁜 꽃도 많이 보시고 건강하게 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작품 때 또 뵙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국이 성우 프리랜서로 풀린 지 이제 5개월 된 성우 최현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쁜 관계 일부에서 지배인 역할이랑 그 다음에 클럽 MD 역할인 한기명 역 그리고 그 외에 좀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배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저는 지혜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극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 거미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 물론 이제 치명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그려지고 뭔가 분위기가 그런 건 있지만 지혜가 빨리 이렇게 좀 잘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계속 미적대는지 너무 답답해서 네 지혜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좀 빨리 사겨라. 이번 작품 역시 최고로 재밌는 작품이고 최고로 멋진 연출님들과 선배님들과 동기들, 연동기들과 함께 정말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녹음을 했으니 분명 재밌게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기대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나쁜 관계에서 오지의 절친 김선미 역을 맡은 성우 김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원 씨, 우진원 씨, 제 친구 지혜 그냥 가볍게 만나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진원 씨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팬으로서 진원 씨가 진심으로 지혜를 아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지혜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너 나 알지? 내가 이딴 거 하루 만에 꺼지게 해줄게. 뭐 너 죽으면 보험금 수익자 나로 해주면 안 되냐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부탁해. 알았어. 저희 나쁜 관계 너무나 좋은 작품이고요. 네. 저희 정말 열심히 녹음했으니까 저희 나쁜 관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성우들도 많이 애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정의진입니다. 아코 로맨스 컬렉션 나쁜 관계에서 최비서와 이름 없는 진원 친구 일을 맡은 성우 정의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 저희 진원 씨, 제가 야해 빠진 재벌공을 모집 중이거든요. 혹시 주변에 조금 친구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남는 친구 있으면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오디오 코믹스에서 BL뿐만 아니라 로맨스, SF, 판타지 뭐 다양한 장르로 이 오디오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나쁜 관계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성우 이자영입니다. 저는 이 나쁜 관계에서 제가 주력으로 맡은 배역은 김연서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우진원 씨, 남자 주인공 우진원 씨를 옆에서 약간 엄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엄마라고 해야 될까? 밥 챙겨주는 사람이 엄마 같은 걸까요? 그런 식으로 좀 집안일을 좀 봐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가 또 집안일을 해주시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약간 가업처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1화에서는 우리 김연서 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우리 우진원 씨 저랑 이제 가장 가깝게 이렇게 앞으로 만나실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연서 씨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 맞나요? 저도 아직 오늘 제가 우리 진원 씨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너무 제가 이렇게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좀 2편에서는 앞으로는 2편, 3편까지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될 때 너무나 아주 좋은 콘텐츠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나쁜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오디오 드라마 콘텐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나쁜 관계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나쁜 관계 1화에 출연하게 된 KBS 40기 성우 이명호입니다. 우와! 네, 저는 이번에 나쁜 관계에서 지혜의 친구, 지혜의 또 다른 친구, 지혜의 또 다른 친구의 친구 등등 많은 친구 역할과 함께 내비게이션이나 그리고 재민 엄마 역할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마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상쾌한 기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뭔가
마음도 가볍고 뭔가 되게 재밌는 로맨틱 드라마를 제가 찍고 온 그런 기분이라서 되게 약간 청취자 입장에서 재밌게 막 막 이렇게 감탄하면서 예, 그렇게 재밌게 듣고 마친 것 같은데요.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약간 조금 쫄깃쫄깃하게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보실 것 같아요. 김양 씨, 네. 아까 네 친구 봤어. 네 친구라서 데킬라 몇 잔 줬어. 네, 데킬라 줘서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예선배, 아까 바에서 네 친구 봤어. 응? 내 친구 누구? 저번에 같이 왔던 여자애 나 보자마자 서비스 안 주내고 달라붙는데 너 생각해서 데킬라 몇 잔 줬어. 누구한테 뭘 줘? 머리 길고 볼살 뚱뚱한. 오빠 귀 좀 가까이 대봐. 왜? 걔한테 여기 테이블 알려준 거 아니지? 말했는데. 뭐? 죄송합니다. 스윙스 이거였어? 못 치고 들어가겠어요 진짜. 스윙스는 없앴는데 없앤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담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두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혜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이 두 남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 나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지 여러분 2화에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된 투니버스 10기 전속 성우가 아닌 프리 성우 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나쁜 관계라는 오디오 드라마를 녹음하러 여기 왔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약간 뱀 같은 약간 좀 이렇게 표독스럽진 않고 좀 이렇게 능글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되게 모호한 되게 흑막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순해 보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약간 그런 친구를 맡아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쉽지 않다. 심재민이란 친구는 정말 쉽지 않다. 뭔가 드러내면서 안 드러내면서 약간 이런 약간 강약 조절, 완급 조절 이런 걸 되게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오죠? 완급 조절 이렇게 나오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좀 포인트를 두고 좀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지혜 고생 많았는데 이제 한 번쯤은 나한테 와줄 수 있지 않겠니? 아니 근데 좀 섭섭해요.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제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우진원이 너무 강력합니다. 아무튼 1편에서는 좀 되게 너무 이제 소나무 같은 우리 살짝 흔들리는 소나무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2편에서는 조금 더 나에게도 좀 기회를 좀 주면 안 되겠니? 너를 위해 난 독일에서 회사도 때려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뭔가 처음부터 색달랐어요. 그 타이트콜 외칠 때부터 원래 이제 아코 비엘 컬렉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코 로맨스 컬렉션 이렇게 나오는데 아코 로맨스 컬렉션. 오! 뭔가 색달라. 여러분들도 이런 색다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메이킹 보시는 분들 만약 구매 안 하셨다면 빨리 가서 구매도 하시고 원작도 재밌으니까요. 원작도 구매하시고 원작 보고 보면 또 두 배로 재밌다는 점. 재밌다는 점. 다음 부에서 다시 심재민으로 또 여러 역할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아니요, 이제 렌즈를 좀 볼 수 있다고. 약간 이제 삿대질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금방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네, 투니버스 성우 김채아입니다. 요번에 아코에서 정말 재밌는 노말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목이 심상잖아요. 나쁜 관계. 처음에 내용을 안 보고 이렇게 제목만 딱 봤을 땐 야, 이거 내 스타일이다. 드디어 뭘로 가든 나쁜 관계가 나오겠구나. 여기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저는 무려 남주인공의 엄마가 됐습니다.
네. 아, 정말 잘생기고 연예인보다 잘생긴 연예인 같은 기업 상무. 네. 진원이의 엄마를 맡게 됐고요. 아, 정말 제가 낳았지만 제가 마음으로 낳았지만 정말 뛰어난 그런 아들의 엄마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고 한당을 맡았던 무당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할머니 신을 접신하시는 무당님, 저는 제 재물 운과 제 재물 운과 제 중년 운 그리고 제 노년 운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접신해서 저를 한번 점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 주인공에게 뭔가 잠, 나비 그런 전생이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사는 삶에서 진원이를 만나서 또 어떻게 또 우여곡절 끝에 또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서 또 결혼까지 꼬리를 할 수 있을지 네 진원이 엄마로서 쉽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전 진원이를 사랑하니까요. 네 나쁜 관계 정말 재밌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 안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의 성우들의 목소리도 애정 있게 한번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원방송 국이 성우 김예림입니다. 저는 이번 나쁜 관계에서 여자 주인공 오지혜 역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지혜는 굉장히 독특한 수면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인 우진원을 만나서 또 어떤 식으로 이 여자 주인공이 그런 습관을 바뀌어나가지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인데요. 지금 녹음을 다 마쳤는데 저는 굉장히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원래 로맨스 판타지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오디오 드라마 작업이 너무 재밌어서 저도 이제 연기하면서 너무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진원아,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좀 더 부드럽게 지혜한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을 해주고 싶네요. 지혜가 우진원 씨한테 완전히 마음을 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원이와 지혜가 어떤 식으로 좀 가까워지고 사랑을 꽃피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두근두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쁜 관계, 안태 작가님의 나쁜 관계 소설 원작도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요. 오디오 드라마도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또 저도 열심히 녹음을 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오디오 코믹스 그리고 안태 작가님의 나쁜 관계 성우 김예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녹음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쁜 관계에서 우진원 역할을 맡은 성우 권도열입니다. 제가 로맨스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제가 조연으로도 참여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또 로맨스에도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네, 진심으로 기쁩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진 않았는데 앞으로 가면 좀 더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일이 펼쳐질 것 같아서 일단은 아주 괜찮은 녀석으로 네, 캐릭터를 잘 네, 잡아놨습니다. 제가 하는 캐릭터들은 네, 다 괜찮은 녀석들이라 물론 뭐 재벌집 아들이라 돈은 많고 좀 버릇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주 속은 되게 진국인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회가 갈수록 네,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의 캐릭터한테 아직은 뭐 저를 밀어내고 뭐 거미라고 뭐 나비가 굳이 싫어하진 않아요. 같은 곤충이고요. 곤충들끼리 서로 잘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제가 오지의 잠을 조금 덜 자게 해줄 수 있다면 네, 더 배려하면서 네, 잘 챙겨줄 생각이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나쁜 관계 네, 청취해주시는 많은 분들, 네,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쭉쭉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부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부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2부 때 만나요.